안녕하세요. CCA 트레이너 홍진우입니다. 오늘 살펴볼 도구는 케멕스라는 커피 추출 기구입니다. 케멕스는 1941년 독일 화학자 피터 쉴러봄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요. 이 각도와 디자인, 외관 모두 커피 추출을 할때 최적의 향미를 잡아주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수려한 디자인 덕분에 현대의 굿 디자인으로 선정이 돼서 뉴욕 현대 박물관 등 여러 미술관에서 영구 보존 컬렉션으로 소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멕스를 가지고 추출을 해볼 텐데, 먼저 이렇게 케멕스 필터가 사각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네 가지 면, 네 개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한 면만 따로 빼고 세 면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세 개의 접혀진 면이 이 구멍이 있는 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드립을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예열 작업을 해줍니다. 린싱과 함께. 이렇게 해서 종이 냄새도 걸러주고 동시에 서버도 예열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멕스가 충분히 예열이 되면 이 앞부분을 살짝 들어서 물을 빼주면 됩니다. 오늘 사용한 이 케멕스는 8인용으로 좀 꽤나 큰 드리퍼인데요. 1, 2인용부터 뭐 6인용, 8인용, 크게는 10인용까지 여러 가지 크기의 케멕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60g의 커피 가루를 사용해서 15대 1의 비율로 900ml의 물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0g의 커피를 담고 마찬가지로 가볍게 흔들어준 뒤에 먼저 뜸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눌러줍니다. 뜸은 30초 정도 들일 예정이고, 사실 케멕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이거를 에어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터가 젖어서 유리면에 밀착이 되게 되면 유일하게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는 이 에어 채널이 되게 되는데, 이때 케멕스 안에 있는 공기가 이 에어 채널을 통해 빠져나가서 이제 앞으로 추출될 커피 향미가 이 아래 서버에 완벽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30초가 되어서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침지가 되지 않게 물을 적당히 나누어서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케멕스는 이 필터의 두께가 다른 종이 필터에 비해서 20% 정도 더 두꺼운데요. 그리고 이 곡선의 디자인 덕분에 어떻게 물을 부어도 항상 일정한 추출량이 나와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드리퍼입니다. 이 케멕스는 와인의 디켄터와도 그 모양이 유사한데요. 이 아래의 넓은 부분에서 커피가 추출되면서 공기와 만나서 풍부한 아로마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좁아지는 이 잘록한 부분이 그 향미를 잘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에어 채널은 밖에 공기는 안으로 유입되지 않고
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밖으로 나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필터가 다른 종류의 종이 필터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곡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건데요. 이 곡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커피의 향미에 잡미를 유발하는 성분을 잡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여기에 물이 남아 있어도 빼서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 커피 추출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가진 케멕스는 최근에 스페셜티 커피를 추구하는 카페들 그리고 젊은층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드리퍼입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이 에어 채널을 통해서 바로 커피를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케멕스는 이 전용 종이 필터 이외에도 이렇게 콘 모양의 메탈 필터를 이렇게 얹어서 커피를 담으시고 추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